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교구 추교윤 신원신부입니다. 네, 지금은 행주 성당에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거기서 기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 저는 전공이 저는 사회학입니다. 사회학이 있는데 제가 이게 완전히 좀 사회학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연관성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서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좀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책은 전반부 정도는 기도에 대한 자크 필립 신부님이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어떤 좀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우리가 도움을 주는 제안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도 자크 필립 신부님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다른 책들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책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내용이 자크 신부님은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이렇게 평상시 하셨던 그분의 어떤 신앙 또 피정 중에서 들려주셨던 어떤 강의 이런 것들이 이 기도라는 어떤 그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이제 뭐 번역을 제가 제 주도적으로 제가 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수영을 해서 좀 부탁을 해서 좀 봤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랬습니다. 저는 저기 요새 재미나는 게 저희 행주에서 행주 성당에서 기도 훈련이라는 것을 지금 하거든요. 근데 기도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라는 게 상당히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가 탁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도 그러면은 연병 기도, 소리 기도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기도문, 주어진 기도문을 외우는 거, 뭐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문을 외우는 어떤 그런 거에 우리가 익숙하고 또 그런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이제 묵상 기도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관상 기도도 있고 기도의 종류는 이렇게 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기도라고 하면은 주로 소리 기도에 이렇게 치우쳐 있는데 그래서 이 묵상 기도나 이런 관상 기도나 이런 그 침묵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하는 어떤 그런 침묵 안에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재미도 없고 사실은 또 어떨 때는 이게 잘 되는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간과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 대해서 점점 좀 멀어져요. 그리고 그냥 소리 기도만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소리 기도도 중요하지만 모든 기도의 바탕이 되지만 그냥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과 깊이 이렇게 친밀함을 이루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묵상과 어떤 그 관상 이렇게 하나님 현존 안에 머무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신부상을 하면서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좀 재미가 없었어요. 신부생활 20년 이상 하니까 뭐 저기 우리 제 선생님 아주 존경하는 오태순 신부님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제가한테 그리고 억지로 신부생활 해나간 것 같았어요. 이사 드리고 뭐 그냥 뭐 재미없고 그리고 뭐 그래서 왜 내게 기쁨이 없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신부생활을 왜 이렇게 낫기 힘들지? 그리고 그래서 좀 제가 할 줄 아는 게 제가 잘하는 게 좀 책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책을 좀 이렇게 읽기 시작해. 근데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이 주는 기쁨과 이 기도에서 느끼는 어떤 그 감격, 그 다음에 감동,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왜 나는 그걸 못 느낄까 그래서 이제 좀 갔다가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거기서 알려주는 방식대로 좀 제가 실제로 해보고 기도를 해보고 이렇게 더듬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하면서 이제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종합을 좀 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내가 그리고 이제 내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제가 정말 기뻐하게 됐고 제가 이 사제생활에 대해서 정말 의미 있게 지금 지내려고 지금 그런 마음도 생겼고 또 신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굉장히 막 생기고 뭐 이렇게 좀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편주본단에 가서 그 모임을 해요. 기도 모임이라는 거를 또 훈련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신자들이 기도할 줄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제 소위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주님의 기도하고 뭐 성모성하고 그냥 이렇게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저하고 하는 그 모임에 오는 분들에게 좀 설문을 조사를 좀 해요. 그래서 이제 1번은 나는 하루에 적어도 30분씩은 기도한다. 매일 빠지지 않고. 1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번.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기도한다.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한다. 30분씩.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1, 2, 3, 4야. 자, 여러분 몇 번이에요? 네? 1번 하고 손 들어보세요. 대단하시다. 2번.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한다. 네. 3번. 적어도 한 번은 한다. 네. 4번 하라고 하면 들으실 수 있어요? 드시겠어요? 4번. 아니, 이걸 지금 잘하려고 손을 드시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그 선물을 이렇게 본 분들 이렇게 비율을 딱 보면요. 30, 15, 15, 4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번이 30, 3번 이상 한다 15, 적어도 한 번을 한다 15, 그 다음에 나머지 하지 않는다 40 이렇게 돼요. 전체적으로 기도라는 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60%에 들어가지만 40%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주지도 않는다. 그 사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여러분 성도에서 기도 누가 가르쳐주는 분 있어요? 다 개인적으로 찾아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떠들떠들 찾아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책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제시하는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언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속 이렇게 익숙해져 있으면 이 책이 제시하는 내용들이나 언어들이, 어휘들이 쉬워요. 근데 기도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게 없다는 분들이 읽어 보게 되면 좀 약간 낯설고 좀 어렵고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요. 근데 자꾸 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기도를 잘하는 게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뭐다? 많이 하는 거다. 기도는 잘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그거 하는데 하여튼 기도는 자꾸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언어적인 어휘들도 그리고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작가 신부님이 아마도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제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에게 아주 굉장히 이분의 글에서 이분이 쓴 이제 영성 이런 책에 제가 굉장히 매료됐던 건 뭐냐면 이분은 향주 삼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가르침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책이 이제 나오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런 것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우리가 영적으로 좀 영성적인 어떤 우리 영성생활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많이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알아듣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배우는 때가 없다. 기도를 누구 강을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맞지 않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인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는 제 3000년기 들어오면서 2000년 이제 대희년을 준비하면서 3000년기라는 선교 교서를 발표하시는데 거기에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책에 자꾸 필리 신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시는데 어디냐면요. 18쪽, 19쪽에 있습니다. 18쪽에 중간 정도에 이게 이제 3000년기라는 그 사도적 교서에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여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말하였던 초대 제자들처럼 스승이신 예수님께 직접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게 그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삼위일체의 모습을 띈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배우고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의 정점이며 원천인 전례에서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도 이를 온전히 실천함은 참으로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은 끊임없이 원천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새 생명을 발견하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황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러니까 뭐 가정, 교회, 뭐 무슨 사도직 단체 이 모든 데는 다 뭐냐 기도를 배우는 학교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참된 기도의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만남은 도움의 관점뿐 아니라 감사와 찬미, 경배, 관상, 경청, 열렬한 신심을 통하여 회복되며 마침내 마음은 진정 사랑에 빠집니다. 열렬한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는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의문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을 열게 함으로써 형제 자매들까지 사랑하게 하며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교황님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이 작가신 분님은 이 교황님의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 기도 교육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책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배움으로써 이 인류 안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인류 안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미래적인 전망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것, 기도를 배우는 것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배워도 그렇게 배운 사랑을 세상 안에서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미래, 그런 어떤 전망을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가신부님도 그 교황님의 어떤 그런 맥락에서 당신이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목을 아주
제목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하기 위하여 뭐 기도를 배웠다. 책 내용에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배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아듣게 됩니다. 요한과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짓는데 기도 교육이 어떤 식으로든 모든 사목 계획의 핵심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교황님이 2000년에 이미 2000년도에 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 2016년이니까 저는 한 15년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아,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구나. 기도를 교육해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기도를 신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목활동의 핵심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진지하게 해야 되죠, 그쵸? 너무 가볍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가볍게 해도 돼요? 네. 혹시 이거 잘라주고 편집도 해주고 그러나요? 잘못하면 이게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 잘못하면.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드리고 싶어요. 기도를 가르치지 않는 사목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반성이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신부님의 책도 그거 했지만 제가 여러 책들, 이와 관계되는 여러 책들을 좀 보면서 그랬던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답을 이제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보통 우리가 뭐예요? 미사 참여하고 성사 생활하고 또 뭐 사부단체, 사회적 단체에 참여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당 안에서 활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또 교리 공부하고 이렇게 뭐 문화반대 같은 데 이렇게 와서 듣고 그러면 어때요? 신앙생활 잘하죠. 그리고 묵주기도 자주 바치고 뭐 조용히 앉아서 성체조교의 시간 내서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에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에 이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제 그게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친한 관계로 항상 만나고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께 첫 번째 자리를 내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상성의 정신을 배워는 것이고 내 하나님 나라를 미리 이 기도 속에서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면 놀랍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 굉장히 아주 그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볼 때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아주 그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서 오히려 그 나 자신을 잘 알게 된다는 이 말씀이 정말로 기도를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웃 사랑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데 이제 이 자크 신부님이 십자가의 성루 안에 아름다운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냐면 48쪽에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48쪽이면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으로 깊이 일치하면 할수록 이웃에 대한 동정심이 커간다는 것은 분명한 진실입니다. 영원히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더욱 사랑받고 홍수받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원히 이것을 바라면 바랄수록 더더욱 기도 안에서 그리고 가능하고 필요한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렇게 되도록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애정의 힘과 열정이 너무 커서 그들 자신만의 고유한 이득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신만 홀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그들 눈에는 별로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그들은 염려하면서 천성적이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더 많은 영혼을 자신들과 함께 하늘로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랑을 표한다. 여러분, 수원 성녀 대사 성령께서는 봉쇄수도원에서 아주 깔벨이라고 하는 봉쇄수도원에서 그분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은 전교 선교사들의 뭐예요? 수호선이죠. 네. 그 이분이 정말 당신이 겪었던 그 마지막의 고통, 그 굉장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 죽음에 다가가는데 그 고통 모두를 다 뭘 하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들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그에게 위해서 대신 받는 희생으로 당신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변화되는 마음의 하나의 어떤 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기도는 자유의 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자유로워져요. 점점. 이거는 이제 이 차크 시리즈는 우리 또 내면의 자유라는 책에도 이제 이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이따가 제가 좀 더 말씀을 좀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겠는데 하느님에 대한 믿음, 하느님에 대한 희망,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커져 이 향주 삼덕이 커져가면 내 안에서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 정말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 것들에 대한 또 희망이 세상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정말 희망을 만들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이렇게 얻게 돼요.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에도 작가 신부님이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뭐냐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뭐냐면 자유로워져야 되고 또 평화로워져야 되고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내 마음이 여전히 있잖아요. 뭐 그냥 초조하고 애면글면하고 그렇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온전히 희망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내적인 태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에 들어가면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집착이나 어떤 욕심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기대하는 것보다 하느님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 대제사 성경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느님을 가진 자는 뭐예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게 우리 입적으로 우리가 채워지기 때문에 정말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곱 번째 이 작가 신부님이 얘기하는 삶을 기도가 삶을 통합한다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 내용이 54쪽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하느님과의 만남 안에서 매일의 실존과 우리가 겪는 다양한 사건과 상황을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손에 맡겨드리다 보면 마치 모든 것이 혼돈과 산만함과 부조화에서 벗어나 차츰차츰 소화되고 통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삶에는 깊은 통일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55절에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규칙적으로 만난 덕분에 결국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의 열망이나 선한 의지나 노력뿐 아니라 가난과 잘못과 죄도 긍정적인 것이 됩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상황이든 아니든 좋은 선택이든 아니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되면서 은총이 됩니다. 모든 것이 의미를 지니면서 사랑을 성장시키는 길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 생활의 중심이고 참된 성옥 생활의 전제라고 이 작으신 분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그 말씀을 뭐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제가 우선적으로 이
작으신 분님의 그 거기에서 정말 제가 강조해 보고 싶고 이렇게 그가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의 바탕이 향조 삼덕에 있다. 이거예요. 지금 저 이 부분을 좀 제가 좀 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저가 신학 교육을 받고 또 신학교에서도 영성 교육도 받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사목 일선으로 나와서 신부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 부끄럽게도 말입니다. 그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이 향조 삼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밖에 저기 절실하게 느끼거나 아니면 그 굉장히 중요성을 느꼈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면서 그리고 그 하느님과의 만남 안에서 하느님과 친밀하는 그 만남 안에서 이렇게 그 생활을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이 우리 향조 삼덕이라는 게 이게 놀라운 원칙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 안에 이 향조 삼덕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그래서 사목 기도하는 목적이 기도를 하는 이 통해서 뭐냐면 이 향수 삼덕이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커갈 수 있도록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만남을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고 그 바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신앙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향수 삼덕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여기 이제 어떤 세상 안에서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요소들로부터 우리가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은총의 그 세계로 우리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이 향조삼도 이 믿음 소망 믿음 희망 사랑 안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이 작으신 분이 굉장히 그 잘 여러 이분의 그 모든 어떤 책들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분에게 굉장히 이 내용이라는 점을 굉장히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 바탕에 신마의 삼덕이 있다면 그 자체로 훌륭하고 풍요로운 기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믿음이 굳건할수록 희망이 신뢰로 가득할수록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강할수록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일치하고 열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필요한 건 향조 삼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기도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행위예요. 그렇죠? 기도한다는 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행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뭐냐면 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속에서 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더욱 깊은 믿음을 우리가 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도 안에서 더욱 순수해져요. 그리고 더 깊어지고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뤄나간다는 이것을 통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 안에 확신으로 확실한 신뢰로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그 바탕으로 두지 않는다면 그 기도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한번 해보고 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거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점점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또 어떻게 돼요? 커져가요. 희망도 하나님을 희망하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희망이 기도 속에서 더욱 커져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가게 되면
모든 경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라는 경계가 없어져요. 그게 뭐냐면 하느님의 하느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느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합하여 하느님께서 뭐 하신다? 선을 이루신다고. 그죠? 이 선을 이루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기도 속에서 아주 정화되고 순화되면서 더욱 커져가면서 뭐냐면 내게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설사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아픔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나는 성공과 실패라는 것에 대해서 좌우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우리 안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인간적인 차원에서 살지 않아요. 초자연적 하느님 그 은총의 차원에서 이제 우리 삶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단순히 긍정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하느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는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그것을 있잖아요. 기쁨으로 있잖아요.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지성에서 인간적으로 기준하고 이제 이렇게 그 판단하고 이렇게 나누는 구별하는 뭐 성공 실패 아니면 뭐 건강 불행 뭐 건강 아니면 뭐예요? 뭐 병 중에 있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인간적으로 보는 그런 모든 경계가 없어지고 오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선. 그곳에 있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기 시작하면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은 지금 겪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시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기로부터 완전히 정말 여러분이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얻게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강화되고, 그리고 이 믿음에 의해서 이 강화된 기도를 통해서 강화된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있잖아요. 이 더 깊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있잖아요. 은총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자꾸 신부님의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런 통찰, 이런 향주삼덕에 대한 믿음에 대한 통찰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놀랍게도 이렇게 뭐랄까 저의 마음을 열어주고 제 생각을 열어주고 제 믿음에 대해서 있잖아 이렇게 한 차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부님 책 보면서 내가 기도하고 싶어지고 내가 기도에 충실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래서 더 나갑니다. 아니, 말이 꼬인다 뭔가 막 빛을 드리고 싶은데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는 제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놀라운 선물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부러운 것이 없어졌어요. 별로 부러울 게 없어지고 그 욕심도 없어졌어요. 편하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믿고 이 과정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제 뭐 굉장히 쓰라린 어떤 아픔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슬픔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이끄신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실망할 이유가 없고 그때 더욱 어떻게 해야 돼?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거기에 나가. 그러게 되면서 내 마음이 훨씬 뭐라고 그러나 이제 무게감, 내가 이 인생이라는 것을 견뎌가면서 느끼는 그 무게감이나 살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느껴지는 막 어떤 그 어떨 때는 막막함 이런 것들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지고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느껴져요, 여러분 날 보면? 네? 느껴집니다. 진짜로. 저는 그래서 제가 요새 신자들에게 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해요. 뭐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이 믿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우리가 그랬잖아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 산을 어떻게 한다? 옮길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산만 옮기는 게 아니야. 인생이 바뀌어져요. 이 삶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맨날 지질이 궁상, 막, 이틀, 막, 짜증, 불평. 그, 저 자신에게서도 그런 걸 이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내 의도대로 막 해가지고 잘 안 되고 막 그러면 어떡할, 뭐부터 나와요? 짜증 나오고, 불만 나오고, 뭐 있잖아요. 뭐, 그래서, 뭐, 신부는 뒷담 안 합니까? 신부들도 뭐, 신부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많이 뒷담 하는데,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이거. 그럼, 뭐, 무슨 얘기하겠어요? 다 뭐, 이제 불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짜증 얘기하는 거. 근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어디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선으로 이끄신다라는 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불만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고 그리고 뭐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부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선을 이끄신다. 선으로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내 마음 안에 이렇게 깊이 그것들이 그 믿음이 내 안에 이렇게 자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이 달라져요. 네. 과거의 모습에 나를 이렇게 비춰봤을 때 정말로 지금은 내가 참된 행복이 뭔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 거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의 덕이 이 점점 내 안에서 커져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가벼워지고 그리고 훨씬 여러분의 인생에 있잖아요.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눈 아침에 눈 뜨면서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마음이 절로 불어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향주 성덕이라는 이 덕을. 그렇게 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외로움을 견디는 이제 외로움을 그리고 아니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막 외롭거나 막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있잖아요. 초대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돼요. 저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게 매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 행복할 것 같고 매일 즐거울 것 같아요. 끝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돼요. 어제 이제 화요일 날 이렇게 그 30명 이렇게 이제 기도는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훈련이 안 되면 어려워요. 이렇게 막 하니까.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막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데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 봐라. 근데 집중이 필요해요. 기도할 때는 이제 그 자꾸 신부님도 여기에 이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언급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어떤 이제 실천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좀 책을 좀 보시면 되고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이와 같은 향조 삼덕을 우리에게 강화시키게 되면 이게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지 않고 또 이 기도가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믿음, 희망, 사랑이 커져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의무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있는데도 그 과거와 현재의 변화가 별로 안 보여져요. 신앙은 매일매일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건데 그런 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근데 사실은 이렇게 향토삼동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기도, 모든 성사, 모든 활동은 이 향토삼동을 키워가는 데 있다라고 자꾸 필립 신부님은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향토삼동이라는 게. 또 기도를 희망하는 건데 그 희망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이 정도 연세에 드시고 이렇게 살아보면 야 이 사람이 내 입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주 절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럴수록 우리가 뭐 합니까? 아 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 기대해요? 하느님에 대해서 기대한다. 나에 대해서 희망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별로 이제 없어요. 이제 오직 하느님에게 희망하는 것으로 원해. 근데 그 희망이 점점 기도를 통해서 강해져요.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안에서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 그 놀라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언제나 선으로 이끄신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희망하는 희망이 커져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제 믿지 않아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나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않아요. 누구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희망. 우리가 기도하면서 굉장히 아주 정말 우리 자식들이 아주 별거 아니구나. 아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점점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는데 나의 뭐 변덕스러운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그리고 나약한 뭐 이런 모습 이렇게 보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절망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있잖아요. 막 자책하거나 자학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나는 뭘 하는가? 하나님께 더 깊은 더 큰 희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아대레사 성녀의 작은 자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아 성녀 대레사의 그 이 작은 자의 영성이라는 게 얼마나 있잖아요. 위안이 되고 얼마나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우리는 큰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정말로 초라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이 제목이 뭐예요 이게 엘리베이터라는 얘기도 이 성녀의 얘기예요. 성녀께서는 예수님은 이 브로 아상서라고 해요. 엘리베이터이시다. 우리를 어떻게 들어? 우리는 거기 닿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죠? 우리는 뭐 거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것 없이 뭐예요? 우리는 거기에 예수님이 타기만, 예수님 팔에 안기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이 작은 자의 영성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아주 정말 자기에 대한 희망 같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 희망하게 될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뭐 태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아주 단단하게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놓인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겸손함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에게 겸손이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나는 하느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기도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지금 우리 스스로가 막 있잖아요. 입으로는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느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또 기어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야? 교만이죠. 그렇죠? 끊임없이 기어나와요 이게. 근데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끊임없이 내 스스로 보내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있잖아요. 깨닫게 되면서부터 겸손함으로 우리가 이제 겸손함으로 형성이 되는 거. 이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특히 또 기도는 이 자크 신부님의 이 책 제목처럼 사랑을 배우는 학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정말 사랑을 우리에게 갖게끔 사랑을 이 기도로 하는 아주 훌륭한 학교이고 또 그 과정 사랑을 배우는 어떤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이렇게 낸다는 건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하느님께 시간을 내드리는 것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내 시간을 이렇게 내드린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랑에 대한 있잖아요. 행위 사랑 행위 자체이죠. 아르스의 귀한대 신부님께서는 이제 그 아르스의 귀한대 신부님이 이렇게 성당에 보니까 어떤 농부가 뭐 공부도 할까 뭐 농사를 마치고 거기 성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르스 신부님이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나는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렇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기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기도를 이제 하느님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그 기도 안에서 그런 이 사랑의 교환이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서 점점 우리 마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사랑을 그래서 기도가 기도 안에서 사랑을 배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합니다. 이게 특히나 자기의 약함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자기의 모자라고 자기의 부족함도 정말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이 기도 안에서 왜냐하면 하느님에 대한 희망을 두고 하느님에 대한 있잖아요 믿음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 자기에 대해서 더 이상 있잖아요 막 이제 막 저하지 않거든요 자기를 쪼아대고 막 이렇게 자기를 뭐라 그럴까 자기의 부족함을 함도 정말로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생각할 때 이 자크 신부님의 이런 어떤 그 어떤 통찰, 향주 삼덕에 대한 통찰이 정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믿음이 깊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자크 신부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믿음은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뛰어넘게 합니다. 또 행복과 불행의 경계, 삶과 죽음의 경계까지도 뛰어넘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하느님 구원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비극적인 상황까지도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이제 깊어지면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신에 이제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평화롭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놓치지 않게 되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나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나의 삶은 평화로워. 그리고 그래서 작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기도가 정말로 잘 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적인 평안함이 있느냐 이것이다. 기도하는데 평안함이 없다. 그건 기도의 방향이나 기도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잘 되는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이제 여기 이렇게 그 향주 삼국과 연결해가지고는 제가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좀 줄이고 여기 자크 신부님이 주는 개별 기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구체적인 제안들을 하시는데 뭐 그 이 책의 4장에 이렇게 잘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사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커져가면요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지 않는 시간의 구별이 없어져요. 아시겠죠? 네. 네. 그게 뭐가 돼요? 그래서 뭐예요? 삶이 뭐예요? 기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기 여기 성인 성녀 되실 필요가 없어요. 삶 자체가 뭐가 돼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삶이 되는 거고 그 경계가 이제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밖에서 어떤 정해진 시간을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제 특별히 따로 시간을 갖고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기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이게 이제 20분이면 우리에게 주는 이제 구체적인 제안들인데 삶 전체가 정말 기도가 되는 정도로 이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기도 시간, 내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 외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고 하는 그런 그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고 그리고 의식 속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실천하고 생활하려고 그런 그 관계 안에서 생활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뭐냐면 우리에게 또 이제 말하는 건 기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되도록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칙들이 있는데 이 자크 신부님이 제시하는 원칙도 있고 그런데 보통 기도는 아침에 하고 그다음에 몸이 피곤하고 막 졸릴 때는 특히 있잖아요. 뭐 그런 다른 기도 방식 뭐 이런 게 하여튼 뭐 그 기도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적어도 기도 시간은 20분은 넘어야 된다. 뭐 한 시간은 훌륭하죠. 근데 정해진 시간이죠. 여러분이 이제 분심 없이 기도를 20분 한다. 너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냥 우리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눈만 감으면 분심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기도하실 거 보면은 묵주기도 하면서 별걸 다 하셔. 문도 열어줬다가 전화도 받았다가 뭐 가슴에 이제 부주 켰다가 껐다가 뭐 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서 엄마 그 기도예요. 분심이야. 그러니까 뭐 그냥 섞어 산대 그냥. 근데 우리 기도 분심 속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이제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좀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훈련한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 아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놀이들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왜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태우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되고 있으면 탈 초점이 어떻게 돼요? 맞춰야 초점도 맞아야 되고 또 이게 꾸준하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꿈에 성격 급한 애들은 결국 불 못 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초점이 맞아야 돼. 이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이 초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꾸준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막 있잖아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분심이 많이 들면 초점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맞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초점을 그래서 끊임없이 이 집중하려고 하는 어떤 훈련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꾸준하게 충실하게 해야 되는 그 기도의 중요한 어떤 특질 그 자꾸 신부님이 여기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실성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렇게 충실하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충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불나요. 돋보기 불내듯이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불이 끊임없이 이렇게 타오르고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를 정말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 시간 아닌 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 현존 안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어떤 노력들을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면서 그렇게 이렇게 우리 삶이 이렇게 놓여지게 될 때 우리가 기도 정작 기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이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더 깊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대한 희망,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꼭 이제 정해져 자기 나름의 규칙을 잡아야 됩니다. 자기 나름의 이제 그 원칙을 세워야 돼. 나는 언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 어디서 한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리고 기도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냥 몸도 편안해야 이렇게 몸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몸을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그렇지만 몸이 너무 편해서 잠들 정도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해요. 누워서도 기도해. 나는 누워서도 기도한다 그런 건 그 굉장히 고수가 하는 얘기인데 이 하수들이 그렇게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자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한데 뭐냐면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생각이 막 흩어져 가지고 기도하기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막 이렇게 떠다니는 거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 집중하는 법이 있습니다. 집중하는 법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내가 정해진 단어, 뭐 정해진 어떤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단어 하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반복 기도하고도 연결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면 집중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내 의식 안에 딱 그렇게 박히게끔. 이게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딱 놓쳐지면 나는 분심으로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딱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럼 나는 거기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천천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이게 예수 마음 기도도 되고, 이게 반복 기도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제 그 의식을 집중하는 거. 이게 필요해요. 기도의 시작에서. 그리고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막, 그래서 뭐 한 5분 정도 이렇게 25분이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게 뭐냐면 5분 정도 릴렉스 할 수 있는 막 운동한 다음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호흡은 막 거칠고 생각은 막 그러는데 기도가 그렇지 않거든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기도 마침에도 이게 이제 기도를 같이 기도 모임하는 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최소한 20분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5분만 하고 그래도 집중했으니까 난 집중이 잘 돼가지고 난 5분으로 다 됐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만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은 하셔야 돼. 분심이든지 뭐든지. 근데
사실은요, 분신 자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잖아. 그 함께 하려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머물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분량만큼, 시간만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이렇게 기도하는 이 훈련을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가신 분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 중에 기도를 끝을 결코 불쾌한 감정으로 끝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데 뭐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이제 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저는 이제 이 작가신 분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제 또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또 이거를 또 오늘 강의하는 건데 사실 이제 한 5분만 있으면 저는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담인지 아십니까? 이게 진짜 정말 이 어려운 얘기를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 강의하겠다고 그런 적도 없어요. 이분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저는 전대서 미사를 본당에서 수요일 날 3시에 매주 수요일마다 전대서 미사를 하기 때문에 3시에 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본당 신부가 지금 전대서 미사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 한 150명씩 와요. 여기보다 많아 이러니. 네. 근데 그 고백서서 2시부터 네. 줘야 되고요. 네. 근데 지금 맡겨놓고 그냥 제 아들 신부 있잖아요. 그 주변 본당 옆에 있는 제 아들 신부한테 네가 좀 해라. 난 가야 된다 그랬더니 여길 놔두고 어디를 가십니까? 그렇게 말이 다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저는 이 신부님의 이 책 중에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그때 굉장히 좀 막막하고, 네. 기도 이거 내가 기도해야 되나? 또 기도, 뭐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잘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간다라는 거에서는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기도는 다 뭐예요? 응답을 받아요. 네. 단 뭐야?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원하는 기도의 형태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죠? 네. 맞잖아요. 네. 저는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네. 왜 다 들어주시냐면 나는 하나님이 들어줄 것만 기도하니까. 그렇죠. 나도 그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믿으면 돼요. 그걸 믿으면 나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됐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내 기도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게 됐다 그러면 기도에 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로서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좀 또 우리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그거였던 오태준 신부님이 계신데 이게 좀 그런데 좀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조금씩 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아마 내일 더 조금씩 수동적이 되는 것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막 뭘 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이때까지는 나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어요? 이웃으로.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나는 그분이 어떻게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끌고 가시는 대로 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된다는 거예요. 신앙, 그게 이제 정말 이제 성장하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응답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을 이제 그거 하지 않아요. 그 기대하고 그걸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뭐예요? 거기에 나를 맡겨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수동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명확하게 이제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이 더 훨씬 편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정말로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는 전부 다 맨날 매일 무슨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응답을 받는 기도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기도일수록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더 아주 정말 친밀한 관계에 이렇게 놓이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에 있잖아 그 생각하지 못했던 내 안의 믿음이 내 안의 사랑이 내 안의 희망이 커져가면서 정말로 내가 다른 세상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알고 실제로 기도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어떤 그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발전해 나가시기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